지난 토요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갔습니다. 아주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좌도 다 압수수색해 추적했을 텐데 돈이 오고 간 정황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은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통화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은 주요한 범죄를 추적하라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야당 대표, 대선 후보였던 야당 대표만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검찰답지 못합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언젠가 꼭 다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 일을 담당했던 검찰들 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정권도 꼭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재명이 다녀오고 났는데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이재명 모습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국힘당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사는 바르게 돌아가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은 그 어둠을 거쳐내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수가 경제가 엉망입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국민들이 다 힘들다고 악소리 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 정부가 세수를 추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수가 지금 43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세액이 43조입니다. 소득세가 약 13조 펑크나고 법인세가 17조 펑크나고 장사가 안 돼서 부가세가 6조나 펑크났습니다. 법인세가 기업이 안 돌아가서 17조나 펑크났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서가 아닙니다. 기업 법인세 인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년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세수는 연말에 가면 60조까지 펑크날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가 이렇게 엉망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힘들고 국민이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고 윤석열 정권은 더욱더 과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산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R&D 예산을 5조나 넘게 깎아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내일 채움 공제 예산, 청년들의 구직급여 예산 등을 1조를 넘게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예산까지 깎았습니다. 대비되는 것은 이번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예산을 늘린 반면에 우리는 독도를 수호하는 예산까지 모두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YTN, KBS 등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민영화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이 확실하게 무너뜨릴 차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물에 보내서 그 아들이 떠내려갔습니다. 5명이 떠내려갔는데 그중 4명은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우리 최수근 상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되겠냐? 내 아들 나라 지키라고 나라에 바쳤는데 보냈는데 내 아들을
생떼 같은 아들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이런 일이라고 치부합니까?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해서 끝내 대통령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수사단장, 검찰 수사단장이 한 일에 누가 개입했는지,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국방부 장관, 안보실 차장, 국방 비서관까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확실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국정농단 관련해서 저희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제대로 수사를 무마시키고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대로 이 사실을,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